줄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또 우리도 많은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저도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뭐 댓글이나 피드백으로 좋은 조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돌이켜보니까 많은 조언을 받았는데 그때 그 조언을 들었다라면은 이게 진짜 나에게 큰 도움이 됐었을 텐데 하면서 놓쳤던 조언 중에 가장 후회하는 조언이 바로 이제 체력에 가는 거예요. 체력.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저를 많이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이 착각했던 부분이 저는 체력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좋은 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없었던 건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적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어요. 일단은 여러분 뭐 측정되는 거는 다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체력은 오래 달리기 같은 걸로 측정이 되죠. 저는 오래 달리기가 항상 꼴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웬만한 남자만 다 갔다 오는 군대, 그냥 평범한 남자만 다 갔다 오는 군대 가면 이제 5km 구보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5km 구보 이런 게 상병 병장이 돼도 힘들었어요. 그냥 그래도 나고는 하지 않았는데 진짜 숨이 헐떡헐떡 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체력이 좋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요령이 좋았고 정신력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정신력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지 체력이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 가서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미친 듯이 일했고 뭐 12시에 집에 들어온 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는 더 미친 듯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리를 했고 그 조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너 30대 때 체력 관리 안 하면은 까딱하다가 20대랑 다르다. 한 방에 훅 간다? 제가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게 달팽이관을 넘어서서 머릿속에 쑥 들어가서 그 이해가 된 다음에 이게 심장으로 쑥 내려가서 심장에서 이제 펌핑해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3단계 달팽이만 넘어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달팽이가 내 그걸 꽉 막고 있어. 고막을.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뭐 그냥 좋은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저는 절대 그 말을 안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이제 한 맥락인 조언이 뭐예요? 40대부터는 체력 자체가 실력이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딱히 관심을 안 가요. 나야 뭐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진짜 한 방에 훅 갔죠. 왜? 완벽한 공부법에 써놨죠. 여러분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그냥 몸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몸은 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정신력으로 모든 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제가 그렇게 약한 체력으로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매니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때요? 불안증이 온 거예요. 불안증.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공황 발작기 와갖고 호흡 곤란이 오고 두통이 오고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 고통은 있고 통증은 있는데 원인은 모르는 병들을 많이 앓기 시작했죠. 너무 그래서 후회를 하고 지금 이제 반성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저는 체력이 50대, 60대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팔이 떨리기 시작해요. 이게 부들부들. 왜 떨리냐면 이 근육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은 안 떨려요. 왜 안 떨리냐면은 왼쪽은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없어서 근육이 있는데 오른쪽은 어깨에 충돌 증후군 때문에 여기 근육이 없어져서 스트레칭만 해도 팔이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립니다. 미세하게 이렇게 멀리 가면 이게 진짜 떨리는 거 지금 보이나 카메라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려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플랭크를 하면 떨리는 게 아니라 엎드려 뻗쳐를 해도 부들부들 떨려요. 엎드려 뻗쳐를 1분 이상 못해. 근육이 없어서. 그만큼 운동이 중요한 걸 알았지만 안 했죠. 그러니까 잠깐은 했어요. 완벽한 공부법 하면서 다이어트 할 때.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이거를 막 한 5개월 이상? 그러니까 막 두 달, 세 달 이렇게 완벽한 공부법 때 세 달 했나? 세 달 정도 했으니까 그게 최장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또 그때는 또 비주얼하고 이게 정량적인 숫자가 중요해서 체중을 줄이는 데 목표를 뒀지 뭐랄까 체력을 올리는 데는 사실 목표를 두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체력이 중요한 걸 알고 이제 내일 모레 2년 지나면 40대인데 그게 체력임에도 40대부터 체력이 실력임에도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를 느껴왔고 해야 되지 그랬는데 끝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운동을 지금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2마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일로 놓고 뛰거든요. 3.2km예요. 3.2km를 한 번도 안 쉬고 완주를 성공했습니다. 완주 영상, 완주 후기 영상 보고 오실까요? 3.2km 20분 안에 완주했다. 해냈다. 네, 여러분 왕주 후기 영상 보고 오셨죠? 죽을 뻔했어요. 진짜 3.2km가 다른 분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는 3.2km를 군대 이후에 제대로 완주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5km를 25분, 26분에 뛴 적이 있었는데 그건 러닝머신이었어요. 러닝머신은 여러분 훨씬 뛰기가 수월합니다. 왜? 일단 공기 저항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한번 뛰어보니까 훨씬 기록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러닝머신마다 또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5km를 30분 안팎으로 뛴 적이 30 초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30 후반에 다시 30 초반대보다 빨라져서 체력이 20대쯤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블로그, 아니 제 브런치에 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빨리 뛴 적이 없어요. 20대에도. 최고 기록입니다. 그냥 저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게 됐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알아요.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뭐 영상도 많이 보고 고 작가님이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주 뛰고 또 한 주 뛰고 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완주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썸네일 보시면은 그게 제가 이렇게 완주한 기록인데 첫 부분만 색깔이 이렇게 노랗거든요. 거기만 이제 스피드가 다르고 나머지는 걸었다는 거예요. 첫날 2분인가 3분 뛰고 폐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왜요? 이 책 읽고 나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책 읽고 나서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 내가 이 책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냥, 결국에는 제가 말로 백날 해봤자 설득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기록으로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브런치에 제가 캡처해놓은 거, 제 나이키 러닝 앱 캡처해놓은 거 이제 제가 상단 링크로 고정시켜놨고 제가 뛰게 된 계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 첫 쪽이에요. 첫 쪽에 이제 사실 이게 달리기의 본격적인 얘기는 후반부터 나와요. 근데 첫 쪽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인용처럼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표시도 해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 3분을 달렸다. 어둠 속에 가다 서다 하면서 천천히 이래봬도 내 인생의 최고 기록을 3분이나 늘린 것이다. 3분 달린 게 이제 최고 기록이라는 거예요. 숨이 차고 옆구리가 뻐근하지만 기분은 요 몇 년 사이 최고다. 첫 시도 치고는 괜찮았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울어야겠다. 아니면 와인이나 마시던가. 이 사람이 너무 3분 뛴 거를 나한테 현실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뭘 이 책을 읽고 바꿨냐면은 맨날 5km를 뛰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5km는 제 능력에서 완주하기가 너무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일단은 작은 성취를 맛보려고 3km, 2마일로 줄인 겁니다. 그다음 왜 마일이냐? 1km 뛸 때마다 그 나이키 러닝 앱이 1km 뗐습니다 알려주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방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마일로 하면은 한 번만 알려주니까 그다음에 뭔가 금방 끝나는 느낌이 저는 어떤 분은 1km가 한 번 하면서 좀 체감적으로 성취하는 욕구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반대였어요. 아 마일로 하면은 뭔가 조금 뛰는데 알고 보면 많이 뛴 느낌이야. 그리고 2마일 뛴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3km가 아니라 3.2km 200m 더 뛰어서 뭔가 보너스를 뛴 느낌이라서 3km를 뛸 거면 2마일을 뛰자라고 해갖고 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그거를 보니까 어때요? 저는 2마일을 한 번도 20분 안에 뛰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3주 전에 처음 뛰었을 때 30몇 분인가 20몇 분인가였는데 그걸 18분, 10몇 분을 단축시킨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구절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분이랑 똑같아요. 요즘에 저 기분이 되게 업돼 있어요. 난 요즘에 컨디션이 되게 절정이고 오늘도 일하고 뛰러 갈 겁니다. 체야 머리 감기고.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몸을 안 쓰고 살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운동 부족인 분이 운동 과다인 부분보다 뭐 압도적으로 많을 거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밑줄 이렇게 그어놨죠? 내가 30년 동안, 이분은 뭐 30년 동안 뛰어본 적이 없고 그냥 그 불안증을 달고 살았고 그냥 운동장에 이렇게 숨어 있었고 그냥 담배나 피고 그랬던 분이에요.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몸을 안 쓰고 살았는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그 다음에 엔돌핀이 돌며 생기는 이 짜릿함을 오랫동안 모르고 산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그게 있었어요. 나이키 이렇게 앱 보면은 막 1시간 넘게 걸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또 뛰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3km를 완주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그게 일이고 하기 싫은 거여서 몰랐는데, 제가 이제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로토닌 재흡수제랑 신경안정제를 먹는 사람 입장으로, 정신질환, 불안증이 있는 사람 입장으로, 진짜로 제대로 3km를 완주를 해보니까 그 성취감이랑 그 호르몬 나오는 게 달라요. 근데 이 좋은 걸 알았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완공부터 뭐 일체월장부터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고 뼈아대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계속 말했단 말이에요. 뭐 진짜 뇌는 진짜 움직이기 위한 그거, 그러니까 전략은 실천이 없는 전략은 전략 자체가 아니다. 뇌, 동물, 움직일 동, 그 동물 얘기까지 쓰면서 그거 뭐였죠? 아, 그 우렁생인가? 그게 딱 말미잘인가? 제가 지금 그 동물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때요? 딱 고정하는 순간 움직이는 뇌를 없애버려요. 움직이는 뇌 파트를요. 그러니까 뇌는 거의 진짜 움직이기 위한 그러니까 로봇 만드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로봇에서 사람이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만큼 뇌는 움직임, 실천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우리는 안 움직이죠. 그럼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은 반대로 뇌에다가 그만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움직이죠. 저도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실천을 안 하다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왜? 이 책은 막 영웅담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살았던 벨라마키 작가가 평범한 삶을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서 너무 설득을 쉽게 됐고 공감을 너무 많이 얻어서 계속되어야겠다. 지금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제가 옛날에 운동했을 때 쬐끔하다가 바로 멈췄거든요. 근데 다시 우리 와이프가 최근에 공황 발작을 심지어 겪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는 당장 병원에는 올 필요는 없고 많이 걸어라. 그러면 좋아지고 근데도 공황 발작이 계속되면 그때 정신과에 찾아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운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일이 있어갖고 애도 봐야 되고 집에 좀 일이 있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운동을 하려고 뭐 이제 헬스장도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준비 중입니다. 아니면 이제 PT를 받을까,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를 할까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동을 해보려고. 그다음에 이제 걷기도 이제 혼자 하면은 좀 이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도 섭외하고 있고 유치원 엄마들도 좀 섭외하고 있고 동네 이제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멀리 사니까 이제 동네 엄마 친구들을 섭외 중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진짜 여러분 3km 뛰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18분에 뛰었다는 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일이고 벌써 건강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또 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15분까지 단축시켜보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근데 어때요? 이 책 읽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당연한 말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달리기가 얼마나 정신건강에 좋은지, 특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로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는 걸 읽은 분들은 알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기의 경험을 직접 너무 구구절절 좋은 글발로 얘기해주죠. 그래서 저는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뛴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40대 때 확신이 있는 게 제 인생의 최고의 체력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거에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65, 저희 장인어른도 두 분이 동갑이신데 두 분 다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 은퇴할 마음이 두 분 다 전혀 없으세요. 완전 현역이에요. 아, 진짜 요즘에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체력이 좋으면은 저렇게 활발하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구나. 예? 그 다음에 두 분 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시니까 너무 인생을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지 뭔가를 줄이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저보다 27살이 많으시잖아요. 근데도 저렇게 재밌게 사시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체력만 받쳐주면 70, 80이 돼서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거를 깨달아서 저는 지금부터 좋은 아주 운동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졸꾸러기 여러분이랑도,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 거기서 졸꾸러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 책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발. 진짜. 그러면서 정신질환이랑 정신건강이랑 운동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40대부터, 솔직히 무슨 40대부터가 체력이 실력이겠습니까? 30대부터. 20대는 솔직히 체력이 다 웬만하면 있어요. 근데 30대부터 체력이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럼 제가 달리기를 계속할까요? 뭔 일이 생기면 또 달리기를 멈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제 계획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싱가포르 근처 때 있을 때 무슬림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들 종교 의식 중에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게 이제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해 떨어지면 어쨌든 그 친구들이 밥을 먹고 해 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달리기를 멈추면은 라마단처럼 러닝단, 그래서 이렇게 가을이 오면은 그때라도 시원할 때라도 달리기를 하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씩이라도 달리기를 하는 어떤 우리의 육체적 리추얼, 피지컬 리추얼을 여러분이랑 함께 만들어 가볼까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계속 달리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겨울이 오면은 이제 러닝머신에서 뛰어야 되니까 뭔가 분명히 문제 부탁드려서 주기적으로 안 뛸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무튼 러닝단 같은 걸, 라마단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벤치마킹해서 러닝단, 우리의 육체적 의식의 기간을 만드는 거, 이때는 우리의 몸을 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튼 정말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정말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안 읽어보시더라도 서점에 가서 이렇게 훑어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안 읽어보시더라도 진짜 여러분이 운동하셔서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 18분 2마일 3.1km 뛰었다가 그렇게 희열감이 없어. 제가 오직했으면 그거를 숨을 헉헉 대는데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라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이라도 뛰어보세요.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제 썸네일이 그거라니까요. 2분, 3분 뛰고 폐가 찢어질 뻔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조금씩 늘려나간 겁니다. 제가 했으니까, 체력 꼴찌 신용준이 했으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이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